중급 3년차 리얼 월드 리액트 훅스 과정입니다. 요거는 리액트 앤 훅스의 중급 3년차로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우리가 지난 중급 2년차에서 리액트 앤 훅스 공부를 했었죠. 공부들을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그 에피소드가 120개 정도 됐나요? 120개로 마감했습니다. 120번으로 마감했고, 여기서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은 걸 공부했었죠. 특히 파이어베이스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패칭, 데이터 패칭,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패칭이죠. 또 공부했었고, 그리고 또 임무라고 하는 immutable 데이터, 그죠? 라이브러리도 했었고, 이걸로 해서 쇼핑몰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파이어베이스 공부도 그렇고 액시오스 데이터 매칭도 그렇고 아주 깊이 있게 하진 않았어요. 임무도 그렇고 이건 그렇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이제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중급 3년차는 중급 2년차에 리액트 앤 훅스를 연결해요. 그래서 중급 2년차에서는 우리가 쇼핑몰을 했었잖아요. 쇼핑몰 코딩이었는데, 몰 코딩. 중급 3년차에서는 가상 대학, 사이버 대학을 한번 코딩해 볼 거예요. 사이버 유니버시티를 코딩하는데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여기서는 이전에 공부했던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죠. DB. DB와 엑시오스 패칭 이런 데 부과해서 이런 것에다가 다 추가를 해서 뭐가 추가되느냐 하니까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도 일부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머신러닝. 그래서 학습자 관리는 오픈에시 블록체인으로 학습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학습자 관리. 그리고 머신러닝은 학습자 평가입니다. 그 진도 분석이라든가 진도나 적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모듈을 위한 머신러닝 모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이버 대학, 이전에 우리 중급 2년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MOC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급 3년차는 에피소드가 12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21번부터 200번까지는 어드밴스드 리액트 훅스 관련하는 기술들, 그래서 테크닉이죠. 테크닉을 다루고, 그리고 에피소드 몇 번인가요? 201번부터 300번이죠. 300번까지는 실제로 코딩 실습입니다. 코딩 실습. 사이버 유니버시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코딩에서 그대로 이걸 오픈에시 캠퍼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를 적용하는 거고, 그럼 오픈에시 캠퍼스의 용도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한 3분 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는 일단 한국의 초중고 대학, 한국 초중고 대학의 약 400만 학습자죠. 학습자. 학생이죠.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에게 학습 코스를 제공하는 게 학습 코스 제공. 그리고 학습 코스는 일단 초등 1년차부터입니다. 1년차에 스크래치부터 해서 배치 해서 3, 4년차에 이제 연차에 HTML 그리고 CSS라든가 CSS 그리드라든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하스켈. 하스켈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고 로보틱스죠. 로보틱스는 아두이노 보드와 그리고 루아라고 하는 랭귀지 기초를 좀 제공할 겁니다.
이게 초등 1년차부터 3, 4년차까지 이어지는 소리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1년차에 뭐가 있나요? Advanced JS. Advanced JS가 있고, 그리고 2년차에 우리 공부했던 리액터 수업했었죠? 2년차 리액터 and hooks죠. hooks 했었고, 그리고 3년차 리얼 월드 리액트가 들어가고, 자, 리얼 월드 리액트, 그리고 4년차에 사이클 JS, 4년차 사이클 JS와 콜백, 콜백스 들어가고, 물론 그 사이 여러가지 과목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 영어의 구조, 영어의 구조 들어가고, 또 하스켈도 들어가고, 하스켈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중급 2년차에서도 영어의 구조 들어가고 하스켈 들어가고, 3년차에서도 들어가요. 들어가고 4년차에서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3년차에는 하스켈 뿐만 아니라 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루게 될 겁니다. 4년차에는 하스켈 뿐만 아니라 또 파이썬을 좀 다뤄야 돼요. 파이썬이 상당히 쉬운 언어인데 중급 4년차에 넣은 이유는 여기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 과정에서, 대학 과정은 파이썬 머신러닝 and robotics. 이렇게 요렇게 지금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죠. 근데 사실상 많이 빠졌어요. 그 뭐 주요한 것만 몇 개 집어서 얘기했고, 실제 과목은 여기 있는 것 말씀 얘기 나눈 거에 한 10배쯤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00만 학습자들이 이 과정에 따라서 초등 1년차부터 해서 대학 과정까지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학습자 관리를 오픈에시 블록체인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학습자들이 각각의 수업에서 어떤 성과를 올렸고, 누가 어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머신러닝 모듈로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중급 3년차 이번 수업에서 사이버 유니버시티 코딩의 골격을 잡을 거예요. 골격을 잡고 4년차에서도 골격을 잡고, 완전히 완성하는 것은 대학 과정에서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이버 유니버시티 코딩의 기초 골격을 잡는 것이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것은 대학 가서 완성이 될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것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무인은행, 오토노머스 뱅크라고 얘기하죠. 오토노머스 뱅크. 이건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무인화하는 거예요. 뱅크 플러스 AI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노머스 트래픽 인프라. 근데 요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뭐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이죠. 도로, 신호등, 뭐 물류, 뭐 계획 이런 것들 다 자동화시키는 코드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시청이나 도청 같은 관공서를 코딩해 본다거나, 혹은 법원이나 혹은 뭐 경찰이나 검찰의 기능을 코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학과정 수업입니다. 대학과정 수업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대학과정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 1년차부터 중등 4년차까지 이 과정을 다 밟아야지 가능,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뭐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중급 3년차는 리얼월드 리액트 훅스에서 리액트 훅스의 고급 기능들 을 다루고, 그리고 글로서 사이버 유니버시티를 우리가 구성해 볼 거고, 이것만 하더라도 현대 오늘날의 어떤 프로그래밍은 다 포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앱이든지 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능까지 추가할 능력은 중급 3년차에서나 힘듭니다. 그거는 중급 4년차 넘어가야지 가능해요. 중급 4년차 넘어가고 대학 과정까지 들어가줘야지, 그래야지 인공지능과 로보티스가 부과된 기존에 없는 사이트, 기존에 없는 웹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야, 어쨌거나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중급 2년차에는 120개 정도였는데, 중급 3년차는
18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파이브 베이스 DB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갈 테니까 중급 2년차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중급 3년차에서도 또 1년간 아주 또 재밌게 팀원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